예,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이 많이 회자되는 시대,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대죠. 예,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랑이란 성경적으로 보면요, 본질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도무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사랑은 뭐가 되냐 하면은 단순한 기호가 되고 취향이 되고, 내가 그냥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취향이 돼요. 그래서 내 취향과 맞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지고, 내 취향과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 순간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조건이라고 여기는 시대, 사랑을 상대에게 느끼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매력을 느끼면 사랑이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노래도 너무나 많고 모두 다 사랑을 외치는데 공허하고 메마르고 우리 마음에는 왠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건의 사랑, 상대의 매력 때문에 느끼는 사랑, 혹은 일시적인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지만 내 인생에 여전히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중심이 언제나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가지고 사랑을 판단하거든요. 내가 즐거워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에, 여러분, 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나의 결심으로 되지 않고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그러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면 난 그런 것만 줄 수 있을 뿐이에요. 나는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잠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요,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 한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요. 진짜 사랑이 아닌데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왜곡.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내 인생의 사랑이 왜곡되었을 때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죠.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만약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무슨 오해할 소지가 있냐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하는 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인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선택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집에 있을 때나 떠났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태초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닐 때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교회 바깥에 있으면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랑에서 스스로 떠난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비슷해요.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직접적으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날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에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가운데 누군가는 아직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릇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그 그릇에는 빗물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 빗물을 받으려면 이 그릇을 뒤집어야 해요. 하늘을 향해 이 그릇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하늘을 향해 여는 그 순간 그 그릇에는 비가 담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빗물이 담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차고 넘치게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가랑비처럼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처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 아무리 나와도,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의 그릇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왜 나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는데 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단비에 내 영혼을 오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오픈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아멘. 아멘. 그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적셔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있지만 내가 그 아버지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집을 내가 떠났을 때의 문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지만 내 영혼의 그릇을 엎어놓았을 때 일어나는 일, 그때 내 인생에는 결핍이 찾아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비어요. 그 자리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겨나냐면 갈망이 생겨납니다. 갈망. 실은 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아니하고 그 갈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가기 시작해요.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의 죄악을 갈망하고 세상의 가치를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채워보기도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해 묘사하기를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사실 왜곡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요,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언제나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사랑, 왜곡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만을 위한 사랑, 자기만을 위한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중심이 상대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사랑.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온통 자기 이익과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즐거운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만을 향한 사랑, 왜곡된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내게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사랑에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된 것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유혹과 나를 향한 세상의 시험을, 세상의 가치를 내가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이러한 사랑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왜곡된 사랑에서, 나중심적인 사랑,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마음에 아무리 결심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진짜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적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를 통해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통해서 내 쾌락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 상대를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상대를 살리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장 예를 들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릇에, 예를 들면 내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다시 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결심.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 16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없는 인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왜곡된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면서 여러분 동시에 왜곡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탐욕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탐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단순한 내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내 죄악된 욕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습성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이 습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이 욕망은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심, 성경은 말하기를 이 육신의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버려야 하는가? 까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탐욕,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향한 내 육신의 이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죠.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향한 그 탐욕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명예를, 권력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는 것처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권력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사라집니다. 내가 돈에, 명예에, 권력에 내 인생을 걸면 그것이 사라질 때 내 인생도 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탐욕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까닭은요, 육신의 탐욕이란 첫 번째 우상 숭배이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자신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기의.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까닭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생각, 내가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키겠다는 생각,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세상에서 보면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세워가겠다는 이 생각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자기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야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그냥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탐욕 대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아멘. 육신의 탐욕 대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예. 하나님의 비전은 육신의 탐욕하고 달라요. 육신의 탐욕은 언제나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합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나 중심적인 나의 탐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의구심이,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 계속 답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내 육신의 탐욕으로 내 인생을 추구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렸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이번 카운트다운 가운데 경험한 순간이 한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순간인데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카운트다운 장충 집회에 가셨었나요? 할렐루야. 가셨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그 제가 무대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그 마지막 특순이 나오고 그 특순 때 우리 청년들이 큰 풍선, 빛나는 풍선을 들고 안으로 입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저만 감동적인가요? 그 풍선을 들고 이렇게 등장하고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 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을 위해서 그 세러머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집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 풍선은 빛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장소에 있었던 분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풍선이 원래 그 빛나게 하는 게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 풍선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LED 조명이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LED 그 라이트가 그 풍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약 장충체육관에서 약 2시에 예배가 시작하면 약 1시경에 최종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순이 막 나오고 풍선이 이제 막 들어오고 이제 제가 막 올라갔는데 그렇게 봤는데 풍선이 빛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표정하게 저를 보고 계신데 그때 저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풍선이 빛나야 되는데 안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그 주문했던 그 LED가 그 빛이 생각보다 너무 약한 거예요. 풍선이 들어오긴 한데 그냥 풍선이에요. 예. 우리는 그 풍선이 별이 되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냥 풍선인 거예요. 깜깜한데 그냥 안 빛나는 풍선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풍선이 빛나지 않네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야 되는데 별이 빛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어떡하죠? 네. 어떡하긴 어떡하겠어요.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냥 하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특순이 나오고 청년들이 그 풍선을 들고 들어오는데 저게 분명히 빛이 안 나야 되는데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다 쳐보세요. 인스타그램에 장충체육관 치면 아마 그 사진이 아주 수십 장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빛나는 거 어떻게 빛났을까요? 전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빛이 나지? 할렐루야. 어떻게 빛났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조명 감독님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아, 저 LED는 너무 어둡지만 핸드폰 플래시는 밝다. 할렐루야. 핸드폰 플래시로 풍선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풍선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몇 분 전이라고요? 10분 전에. 할렐루야. 10분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조명 감독님에게 하늘의 계시를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걸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도 그 풍선이 빛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교육자가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안 빛나네. 근데 들어오는데 빛이 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사를 섬겼던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체육관 안에 정말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씀해 주겠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첫 번째는 육신의 탐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안목이란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각은 다섯 가지 감각, 오감이 있죠. 그런데 유독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은요, 유독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던 것.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유혹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악한 마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대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아멘. 안목의 정욕으로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인생이죠.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거닐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죠. 문제는 뭐냐면 목욕을 했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묵상했다는 거죠. 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는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거의 유사한 유혹과 시험의 장면이지만 승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는 이뻤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분명히 이뻤던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그 나라의 바로 황제의 친위대 대장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 나라의 최고 권력가였다고요. 예, 권력가였다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이뻤을 것입니다. 근데 유혹하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유혹을 해요. 권력관계에도 있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정말 20대 초반에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였거든요. 어찌 유혹이 안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는가? 그가 그 유혹을 이겼던 방법,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잘 보시면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짓는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에서 간음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 간음과 그리고 그 살인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은 왜 죄악에 빠지는가? 눈에 보이는 유혹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 빠지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요셉은 어떻게 그 죄를 이겼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겼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혹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과 시험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24시간 365일 내가 있는 그곳에 어느 곳이나 거기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 가도 될까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의식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향한 유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공격이기도 해요. 마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해요. 마귀가 내 인생에 내 믿음을 흔들고 내 신앙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너의 현실을 봐. 넌 죽었어. 넌 망했어. 너의 현실을 봐. 앞뒤가 꽉꽉 막혔잖아. 하나님은 널 버렸어. 이러한 것이 마귀가 해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지적하죠. 어떻게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현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가? 여러분, 마귀의 소리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언급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만 거기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현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붙잡히는 인생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살이에 대한 자랑입니다. 세상살이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자랑하는가? 세상살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는 두 가지 요소를 또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나의 소유, 나의 행위, 내가 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 세상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뭘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살이의 자랑, 나의 소유,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세상살이의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겸손해지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너가 했지만 너가 했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겸손해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실해지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한 것일까요? 내가 한 것 가운데 진짜 내가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것 가운데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했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설교할 수 있는 입을 하나님이 주셨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요, 어떤 교수와 학생이 서로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수가 신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것은 미신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렇게 쓰라고 막 다 시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말할 수 있는 입과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그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그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내 인생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은 단 한순간도 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살이의 자랑 대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아멘.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할렐루야. 14절은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주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요, 두 가지의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이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그 비유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어떤 두 집이 지어지는데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집니다. 이 집은 홍수가 나면 바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 이것이 바로 사라질 것 위에 인생을 지은 사람의 삶이에요. 사라질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것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집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불안한 곳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집이 높으면 더 위험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초가 없는 집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나는 날이 와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석이 뭔지 아시겠어요? 반석은 금방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집이 작을지라도, 초라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 집은 영원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큰 집이 아니라 작지만 그러나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집.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는지 오늘 말씀에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행하는 인생. 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에 이루어질까요? 그 방법, 그 방법을 보여주는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오늘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을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안목의 정욕, 육신의 탐욕, 세상살이의 자랑을 붙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나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나리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이와 기쁨 되시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입니까?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자랑하면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오의 낮빛같이 밝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사랑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 메마른 심령을, 내 메마른 영혼을, 내 메마른 인생을 적셔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담비가 내립니다. 내 영혼을 주 앞에 열어놓으면 그 사랑의 담비가 내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담비가 내 영혼에 담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셔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오픈하십시오. 열어놓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주 앞에 열어놓으니 주의 사랑을 부으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오니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 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두 손을 들고 주여 한 번 더 치시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난 이래 어떤 관세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시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자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인생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